천서진과의 결혼식을 마치고 와서 나의 교를 떠보는 준한테 담배를 언제 끊었는지와 술잔을 잡는 손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냐 물어보는데요. 이에 나애교 아니 심수련은 적절하게 잘 대처하는 것 같았지만 여기엔 준한테의 함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서진의 신복 도비서를 속일 때도 준한테는 뻥카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여줬죠. 준한테는 나애교가 원래 왼손잡이인 것처럼 말했고 이를 심수련이 그대로 받아 위기를 모면했지만 아무래도 나애교는 왼손잡이가 아닌 오른손잡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껏 펜트하우스에 진짜 나애교가 나온 장면은 단 두 번뿐이었죠. 로건리의 회상 2년 전 나애교와의 마지막 통화 장면, 그리고 2년 전 주단테의 서재에서 칼을 맞고 죽임을 당한 장면입니다. 자, 먼저 2년 전 로건리와 통화하는 나애교의 모습을 잘 보면 나애교는 전화를 오른손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꼭 오른손으로만 전화를 받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주단테에게 나애교가 살해당하던 날을 볼까요? 나애교는 가방을 왼손으로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자주 쓰는 오른손은 다른 일을 해야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잡이들은 보통 왼손으로 가방을 들게 됩니다. 결심하고 주단테의 크고 두꺼운 서재문을 여는 순간에도 나애교는 오른손으로 오른쪽 문을 엽니다. 이는 나애교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나애교가 정말 주단테 말대로 왼손잡이였다면 주단테는 이번 10화에서 술잔을 잡은 나애교의 모습을 보고 그 얘기를 꺼내기 전 나애교와 오랜만에 포켓볼을 치는 순간에 그 얘기를 먼저 꺼냈겠죠. 오랜만에 포켓볼을 치자는 대사도 있었고 주단테가 나애교의 포켓볼 실력이 더 좋아졌다 언급하는 걸 봐선 주단테와 나애교에게 포켓볼은 둘만의 유의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 나애교의 자세는 누가 보아도 오른손잡이 자세입니다. 나애교가 심수련을 연기하며 포켓볼을 칠 일은 없었을 테니 나애교가 주단테와 포켓볼을 칠 때만큼은 굳이 힘들게 자신의 주사용 손 자세를 바꾸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나애교와 단둘이 포켓볼을 즐겼고 또한 나애교의 실력에 깜짝 놀라는 주단테가 원래 왼손잡이였던 나애교가 갑자기 오른손잡이로 포켓볼을 쳤다면 당장에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갔겠죠. 술잔을 오른손으로 드는 게 이상하다고 할 게 아니라 그보다 전인 이 포켓볼을 칠 때 왜 자세가 바뀌었냐고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포켓볼을 칠 때 주단테가 아무런 언급도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즉 나애교는 원래 오른손잡이였다는 방증이 됩니다. 그런 거로 주단테의 이 술잔 드는 손 얘기는 도비서를 떠보던 때와 마찬가지로 뻥카로 나애교를 떠본 것과 같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번 10화에서 나애교를 연기하는 심수련이 정두만의 사진과 쌍둥이들 아기 시절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을 발견합니다. 이는 마치 나애교와 정두만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 느낌과 쌍둥이들의 친부가 정두만인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런데 저는 이 사진들에 함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들이 앨범에 모여있긴 하지만 정두만이 아기들과 함께 있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죠. 그리고 이 상자를 발견한 곳은 주단테가 마련한 별장입니다. 게다가 마치 나애교가 보란 듯이 나애교가 앉은 자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떡하니 놓여있었죠. 나애교가 이 상자의 내용물인 아기용품과 정두만의 사진을 확인하고 진짜 나애교가 정두만과 보통 사이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한 바로 뒤에 주단테가 나타났고 그때부터 주단테는 나애교가 진짜인지 아닌지 담배와 술잔 질문을 하고 나비 문신까지 확인합니다. 이 상자를 주단테가 놓아둔 것이고 이것이 주단테의 함정이라면 여기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여요. 주단테는 등장 전 이 상자를 확인하는 나애교의 반응을 항상 그랬던 것처럼 밖에서 살피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정두만과 나애교가 같이 아이를 낳을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를 확인한 나애교는 주단테에게 당장 이게 뭐냐고 물었겠죠. 하지만 나애교는 아예 모른 척을 합니다. 그렇게 주단테는 감을 잡고 바로 담배와 술잔 얘기를 꺼낸 것이었죠. 이를 통해 주단테는 나애교가 심수련이란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이 상자의 사진들을 보고 나애교와 정두만이 보통 사이가 아니란 것을 안 심수련은 정두만을 찾아갔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 정두만은 주단테의 편일 것 같습니다. 정두만과 주단테는 나애교를 통해 맺어진 서로 윈윈하던 비즈니스적 동맹관계였을 테니까요. 주단테는 계속해 정두만과 비즈니스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을 테고 주단테는 가짜 심수련이 당신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미리 귀뜸해주겠죠. 정두만은 적당히 심수련에게 맞춰주다가 결정적인 순간 본색을 드러내고 심수련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는 주단테이고 정두만 배우가 유준상인데 이 정도의 반전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겠죠. 자, 그리고 이번 10화 후반부에 로나가 살아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머리를 다친 로나는 그날의 기억을 다 하지 못할 걸로 예상됩니다. 로나가 주단테가 범인이란 것을 기억한다면 이는 바로 주단테를 감옥 보낼 수 있는 너무도 명확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시즌3는 고사하고 시즌2도 바로 끝나게 되겠죠.
예고편을 보면 석훈이의 뒤에 의료기기 같은 것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로나의 병실 같죠? 그리고 그런 석훈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여인, 나혜교입니다. 석훈이와 나혜교, 아니 심수련의 만남이 로나의 병실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로나의 병실에 갑자기 나혜교가 등장한다는 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제 생각에 나혜교가 로나의 병실에 등장한 것은 바로 나혜교가 로나를 빼돌려 살려준 사람이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혜교의 본체 심수련은 시즌1부터 로나를 통해 딸 설아의 모습을 보았고, 로나가 차에 치여 죽을 위기의 순간 몸을 날려 목숨을 구해준 장본인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은별이가 계단에서 들었던 주단태의 벨소리, 그때 주단태에게 전화를 건 건 다름 아닌 나혜교였죠. 심수련도 그 당시 청하예고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나가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모습은 민설아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민설아의 모습은 사실 민설아와 닮은 심수련이지 않았을까요? 심수련은 그 누구보다 주단태의 악랄함을 잘 압니다. 그 수법까지도요. 하여 당연히 로나를 끝내기 위해 다시 찾아올 것을 알았겠죠. 하지만 심수련에게 이 상황은 이미 주해인 상황 당시에 겪어본 일이었습니다. 그때와 같은 방법으로 로나를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빼돌려 로나를 어떻게든 되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예고편을 보면 주단태가 누군가를 묶어두고 패고 있는데요. 로건리나 나혜교로 보이지만 예고편 다른 장면들을 보면 로건리와 나혜교의 얼굴에 상처 하나 없죠. 그리고 주단태가 부하들을 세워놓고 이 묶여있는 사람을 패는 장면을 보면 조비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또 조비서의 실수로 로건리가 도망갔다는 걸 알 수 있고, 나혜교 역시 로건리가 자기를 심수련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적당히 둘러대며 빠져나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고편 대사를 보면 나혜교가 펜트하우스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는 경매에서의 500억 낙찰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아마 나혜교는 이 펜트하우스를 담보로 잡아 빌린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하고, 이를 당장에 막지 못한 주단태는 펜트하우스를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펜트하우스는 500억의 천수지구 27번지를 낙찰받은 오윤희가 가져가게 되겠죠. 이 때문에 주단태는 예고편에서 나혜교를 죽여버린다 말한 것이고, 먼저 공개된 칼로 소파를 내려치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을 보면 나혜교에게 마련해준 주단태의 별장에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역시 주단태의 자금을 맡고 도주한 나혜교의 짓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의 어두운 밤 차에 쫓기는 나혜교의 장면, 이거 주단태가 조비서에게 했던 짓과 똑같죠? 그리고 나혜교가 죽었다는 대사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드라마의 작가는 누구? 김순옥 작가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확실하게 부감하지 않는 이상 순옥 드라마에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죠. 주단태에게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가장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윤희의 딸 로나까지 살아났으니 이제 심수련이 어떻게 살렸는지가 나올 테고, 당연히 오윤희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겠죠. 로건리 역시 나혜교의 정체가 심수련이라는 것을 알게 된 마당에 더 이상 숨길 게 없는 심수련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 저희 펜트하우스 시즌2 10화 감상이었습니다. 저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